저도 레이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명상 방법들이나 정화 도구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빠른 게 홀리파이어 레이키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했어요. 원래 서울 답심리에서 세션이랑 수업하다가 이제 김포의 한 아파트로, 네, 이곳으로 와서 수업을 하니까 확실히 더 공간이 넓어져서 학생분들도 한 번에 더 많이 오시고 또 학생분들도 더 쾌적하게 수업 받으니까 좋아하셔서 즐겁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가 홀리파이어 레이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홀리파이어 레이키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홀리파이어 레이키로 오시 레이키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홀리파이어 레이키가 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홀리파이어 3의 레이키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가르치는 거를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 마스터 학생분들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레이키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키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스이 레이키라고,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라는 레이키 마스터가 1922년에 시작을 했고, 이제 2022년이니까 벌써 100주년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레이키 체계를 처음 만들어서 그분의 제자인 하야시 치지로, 또 그분의 제자인 타카타 하와요 여사님까지를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타카타 하와요의 제자들이, 22명의 제자들이 또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우스이 레이키 말고도 다양한 다른 스타일의 레이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키가 우스이 레이키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레이키고 가장 많은 힐러들이 처음 시작하는 레이키가 우스이 레이키예요. 저도 그래서 우스이 레이키로 레이키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스이 레이키 어튜먼트 방식으로 레이키를 가르쳤었어요. 그 우스이 레이키 어튜먼트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레이키 마스터가 레이키 학생한테 레이키를 할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주는 걸 어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이 레이키 어튜먼트는 직접 터치를 해요. 레이키 마스터가 레이키 학생에게 이렇게 머리나 뭐 목이나 어깨, 손 이런 데를 직접 잡아주면서 상징을 전수를 해주면서 레이키를 쓸수 있게, 그렇게 레이키 쓰는 능력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근데 이 방식이 제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어튜먼트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7번, 8번씩 했어요. 그때는 다 1대1 수업을 하고 학생 한 명을 붙잡고 이거를 해줬어서 막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학생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라서 에너지를 맑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전수가 잘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좀 맑은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막 먹는 것도 좀 관리를 하고 막 스트레스도 일상에서 안 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했는데, 근데 저도 한낱 인간이기에 항상 에너지가 좋을 순 없으니까 좀 그런 걸 관리하는 게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스터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학생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에너지가 유지가 잘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다른 고민은 그때가 코로나가 되게 심해져서,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다 이제 원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힐링을 원격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원격 힐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수업은 무조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터치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입으로 바람도 불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스킨십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조금 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이렇게 원격으로 힐링하는 것도 잘 되면 원격으로 레이키 전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수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 타이밍에 제가 운명처럼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만나고 그 고민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해소가 됐어요.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만난 건 제가 카루나 레이키를 마스터 수업에 듣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마스터 수업 해주는 곳이 없어서 외국의 선생님을 찾다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카루나 레이키를 만든 윌리엄 리랜드라는 레이키 마스터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걸 발견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그래서 그건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신청하고 들었는데 그 강의가 이제 카루나 레이키의 홀리파이어 에너지가 접목된 홀리파이어 카루나 레이키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설명해 드리면 홀리파이어 레이키는 윌리엄 리랜드라는 레이키 마스터가 이분은 1989년부터 레이키를 시작하신 엄청 오래된 그런 레이키 마스터고 또 유명하신 레이키 마스터예요. 근데 이분이 2014년에 홀리파이어 에너지를 영적 가이드를 통해서 그걸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에너지가 2015년에 홀리파이어 2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2018년에 또 3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홀리파이어가 그렇게 원격으로 전수가 가능한 게 어튜먼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어튜먼트는 레이키 마스터가 직접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해준다고 했죠. 근데 홀리파이어는 그 과정이 없어요. 홀리파이어는 레이키 마스터가 그 과정에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과정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처음에 시작만 조금 도와주지 그 이후로는 최대한 뒤로 빠져서 무위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레이키 마스터가 직접 해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게 왜 좋냐면 레이키 마스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레이키 에너지를 받으면 레이키 마스터를 거칠 때 레이키 에너지 주파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떨어진 주파수 상태로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 게 우시 어튜먼트인데 홀리파이어는 그 과정이 없으니까 높은 레이키 에너지가 학생한테 그대로 손상 없이 전달이 되고 학생은 훨씬 높은 에너지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레이키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리파이어에서는 이 방식이 어튜먼트랑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튜먼트 대신에 플레이스먼트, 이그니션 이런 단어들로 이제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와이에 계신 윌리엄 선생님한테 저는 한국에서 전수를 받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직접 레이키 어튜먼트 받은 것보다 그렇게 줌 켜놓고 온라인으로 받는 게 훨씬 강력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레이키 하기 전부터 막 그런 명상하면서 바래왔던 게 영적 가이드랑 소통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걸 전수 받을 때 처음으로 대화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가이드한테 궁금한 거막 물어보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고요. 근데 그게 제 상상인가 했는데 상상치고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대화들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 대화했던 내용이 그 제가 윌리엄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되니까 신기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영적 가이드가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너와 너의 학생들은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어. 우린 함께 일할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 후로도 제가 수업할 때마다 레이키 전수가 잘 되는 걸 보면 항상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신기한 경험도 하고 또 다른 학생들도 막 그런 되게 감동적이고 신비한 체험들도 하고 막 치유가 되는 걸 보고 또 수업할 때 에너지가 전달이 너무 잘 되고 기감이 더 세지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 홀리파이어 레이키가 진짜 강력한 레이키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국에서 내가 가르쳐야겠다. 전파를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그때는 한국어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강력한 걸 느꼈어요. 제가 레이키 세션 할때 쓰는 레이키 에너지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게 느껴졌고, 수업을 할때그 전에 우시 레이키 그런 어튜먼트로 했을 때보다 학생들이 레이키를 훨씬 잘 하더라고요. 훨씬 잘 하고, 그리고 에너지 주고받는 그런 기감도 더 예민하게 잘 느끼고, 정말 제가 레이키 시작하고 몇달 정도 됐을 때 했을 정도의 실력을 학생들이 이틀 수업 만에 하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막 놀랍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제가 막 힐링 세션 할때 너무 막 힘드신 분이 오면은 그분이 막 힘든 그런 감정이나 아픔 막 이런 게좀 거칠게 전달될 때가 있어서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홀리파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그게 엄청 편해졌어요. 되게 부드러운 막 같은 걸로 보호막 같은 거에 한번 감싸져서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는 다 아는데 좀더 편하게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 더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비포장 도로를 트럭을 타고 달리다가 고급 세단으로 옮겨 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홀리파이어 레이키가 에고의 치유나 부착된 그런 부착영의 치유, 문화적으로 형성된 자아나 휴면의 자아, 그리고 전생이나 출생 트라우마, 또 종교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까지 치유가 다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웬만한 치유 방법으로는 좀 치유가 힘든 무의식적인 정화가 필요한 치유들인데, 홀리파이어 에너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명상 방법들이나 정화 도구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빠른 게 홀리파이어 레이키 같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카르마 정화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거다 합친 것보다 홀리파이어 레이키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역시 강력한 걸다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홀리파이어의 그런 전수 방식이 전통적인 우시 레이키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우시 미카오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레이키는 항상 더 높은 발전을 추구를 하고 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레이키 힐러들도 더 높은 발전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도 하야시한테 해군에서 의사로 일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시 레이키를 더 발전시켜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는 레이키가 이렇게까지 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타카타 얘기를 했는데 타카타 하와요로는 그 여사분이 실제로 원격으로 어추먼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행이 힘들 때나 그렇게 이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는 전화나 편지로 어추먼트를 해도 된다고 했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분이 우시 레이키를 사실 완성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레이키도 사실 전통적인 우시 레이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어추먼트도 전통적인 우시 레이키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키가 발전을 해서 홀리파이어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레이키를 전수를 받는 게 가능해져서 정말 감사한 선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제가 운이 좋게 발견하고 한국에 소개를 할수 있게 된게 정말 영광이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 또한 너무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행운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키 힐러 분이시라면 홀리파이어 레이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레이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홀리파이어 에너지로 레이키 전수를 받아서 우시 레이키를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홀리파이어 레이키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